이거 끊기면 얘기해 줘라. 예. 14%만 만드 14%. 아, 야, 빨리 끝내야 돼. 배터리 없어. 어? 20분. 자. 이 방도 아닐까? 몇 번 풀어야 돼? 35분은 끌 수 있지 않아. 자, 순서 갑니다. 순서. 이건 쉬워합니다. 자, 36. 자, 일단 주어진 문장 보자. 1800년대 말 동안에 인쇄는 더 싸고 더 빨라졌어. 뭐로 이어지면서? 뭐의 폭발? 신문과 잡지 수의 폭발. 또 뭐로 이어지면서? 이 출판물의 이미지에 증가된 사용으로 이어지면서. 오케이? 자, ABC 첫 문장의 어디 동그라미? 시그널. 뭐야 시그널? G? 대연. 대연. 자, A는 어디 동그라미? 디스. E, 황색 저널리즘. 황색 언론. 이게 뭔지 알아? 황색 언론이 뭔지 모르면 이거 좀 풀기 힘든데? 처음 들어봐? 이런 거야. 그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 윤리는 망각하고요. 그냥 많이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기사? 자극적인. 그치, 자극적인 기사만 다루는 언론. 좀 막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거. 그런 게 황색 언론이야. 알겠어? 자, 이 황색 언론 앞에는 뭐 나와? 이 황색 언론 앞에는 맛있어. 황색 언론이 나오겠죠? 황색 언론이 나오겠지. 배터리 없어. 빨리 해야 돼. 자, 위에 황색 언론 없지? 네. 탈락. 자, B 보자. B는 지대연이 있네, 있냐 없냐? 없어요. 여기서 대미 뭐죠? 보자. 그렇지. 앞에 지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대연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처음에 와? 주어진 문장과 내용이 비슷해야 처음에 와. 얘들아, 어떤 내용이 비슷해? 비슷한 단어가 있으면 비슷한 거야. 오케이? 네. 자, 보자. 뉴스. 사진들. 그 사진들의 목판화와 판화뿐만 아니라 사진들은 나타났대. 신문과 잡지에. 처음에 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잡지에. 얘들아, 여기 나온 사진, 목판화, 판화, 이게 주어진 문장이 뭐죠? 요게 될 수 있죠. 이미지. 그래서 처음에 올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C. 가십은, 가십 알지? 가십. 가십. 뒷담화 가는 거. 그렇지. 가십은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 앞에는 뭐가 와? 잘 들어봐. 가십은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 앞에는 뭐에 대한 내용이 오죠? 가십에 대한 내용이 오겠지. 가십이 영어였어. 아, 가십이 뭐였어? 가십이 영어였어. 맞지? 그래서 처음에 오는 건 뭐다? B다. B. 자, 그러면 B 두 번째 문장. 증가된 신문과 잡지의 수는 만들었어 더 큰 경쟁을. 즉, 드라이브가 무슨 뜻이야? 몰아가다의 뜻이 있어. 몇몇 언론들이 더 많은 salacious는 밑에 있죠. 뭐야? 외설적인. 외설적인 게 뭔지 알지? 그래. 외설적인 기사를 인쇄하도록 몰아가면서 독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게 바로 무슨 언론? 황색.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이게 바로 황색 언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A의 가십에 대한 내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 일루전을. 가십에 대한 내용 나오잖아. 그쵸? 이렇게 되겠죠. 지디 노래 가십. 빨리 표시해. 이네 지난 시간 순서 문제 숙제였지? 네. 이거 다 표시해왔지? 네. 이따 검색해야지. 네. 자, 37번 갑니다. 자, 몇몇 fed는 밑에 있지?
일시적인 유행이 되는 다이어트는 뭐 다이어트 유행인 거 많지. 뭐 황제 다이어트, 뭐 황제 다이어트가 뭐니? 고기만 먹는 거. 그럼 진짜 살 빠져. 왜?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단백질만 먹으면 살 빠져. 이제 운동 같이 운동이랑 같이 하면 근육이 생기고. 추성훈은 밥을 안 먹어. 추성훈 대단해. 하루 세 개 다 단백질이야. 추성훈 몸이 장난 아니잖아. 자, 몇몇 일시적인 유행이 되는 다이어트는 당신이 자 칼로릭 데피싯 하면은 칼로리 데피싯 뭐지? 부족이야. 칼로리 부족을 뛰도록 런이 뛰다 말고 무슨 뜻이 있죠? 에이씨 운영하다의 뜻이 있잖아. manage 운영하다 또는 유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 당신이 칼로리 부족을 유지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케이? 다이어트하면 칼로리 부족하잖아. 오케이? 여기서 질문 안 나와? 질문? 어 선생님 have가 얘들아 무슨 동사니? 뭐뭐 하게 하다 사? 역동사인데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뭐 나와? 동사 원형이 나오지. 근데 왜 ing야? 뭐야 이거? 빨리 빨리 시간 없으니까 위에 빨리 써. 자 have는 목적격 보호로 ing가 나오면 허락의 뜻이다. 빨리 빨리 적어. have는 목적격 보호로 ing가 나오면 허락의 뜻이 강합니다. 허락의 뜻이 강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칼로리 부족을 유지하도록 허락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요 이것은 체중 감소를 촉진할지도 모르지만 살은 빠져. 그것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body composition 하면은 체성분이야. 체성분. 체성분을 개선하는 데에는 영향을 못 끼쳐. 살만 빠지는 거야.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근육량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A. 어디 동그라미? 연결사. 얼쏘. 앞에는 어떤 내용? 또한 이제 비슷한 내용. 타이밍이 또한 중요하다. 앞에 뭐 나와? 중요한 게 오겠지. 중요한 게 오겠지. 위에 없지. 탈락. 자, B 똑같네. 어디 동그라미? 얼쏘. 앞에 비슷한 내용. 당신의 신체는 올바른 균형을 필요로 한다. 앞에는 뭐 나와? 당신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게 나오겠죠. 위에 없지. 고로 처음에 오는 건 뭐다? C다. 자, C 보자. 칼로리 restriction이 뭐야? 제한인데 이거 뭐랑 똑같아? 뭐랑 똑같아? 칼로리 부족이랑 비슷하지.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라고. 자, 칼로리 제한은 또한 당신의 metabolism이 뭐니? metabolism, metabolism. 그렇지. 신진 대사가 느려지도록 초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에너지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칼로리가 없으면 힘이 없지. 그다음 뭐야? A야, B야? 자, 읽어 보자. 칼로리 인테이크, 섭취를 통제하는 거죠. 적절한 양의 칼로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칼로리 섭취를 통제하는 것은 so that 맨날에 맨날 so랑 대시랑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야? 하도록이야 그 결과야. 여기서 하도록이야 그 결과야. 앞에 콤마 없지. 그럼 뭐야? 하도록. 자, 뭐 하도록? 신체가 에너지를 갖도록. 자, 명주동이야. 명주동. 이 문장 어렵다. 이렇게 꾸며주고요. 자, 그것이 그것은 신체죠. 기능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갖도록 적절한 양의 칼로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칼로리 섭취를 통제하는 것은 오직 적절한 접근 방법입니다. 오케이. BI야. 얘들아 지금 읽은 내용이 너의 몸이 필요로 하는 거니 중요한 거니? 몸 나오잖아. 몸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CBA인데 선생님 이해가 안 가요. 잘 모르겠어요. 얘들아 결정적 답의 단서가 나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답의 단서. 여기 밑줄 쳐. 자, 이러한
핵심 다량 영양소들이야. 이거 뭐 봤니? 니스가 지시사항이야. 앞에 뭐 봤겠지? 뭐 봤니? 이거 봤습니다. 이거. 오케이? 이게 핵심 답의 단서. 봐봐. 핵심 다량 영양소들 받아서 이러한 핵심 다량 영양소들. 그래서 CBA가 돼요. 이거 발견 못하면 헤매. 헤매. 자, 38번 갈게요. 문사. 이거는 주어진 문장의 지대형 동그라미 치는 거 알지? 어디 동그라미? 아, 빨리빨리 대답해. 어디 동그라미? 그러나 앞에는 뭐가 와? 반대. 자, 요거는 외우셔야 돼. Leave off 있지? 자, leave off 하면은 밑에서 머뭇을 먹고 살다. 머머로 먹고 살다. 미안해. 머머로 먹고 살다. 자, 보자. 큰 게임으로 먹고 사는 것은 뭐야? 프로게이머야? 뭐야 이거? 게임으로 먹고 산대요. 프로게이머야? 아니야. 에이씨, 게임이 무슨 뜻이 있어? 사냥감이란 뜻이 있어. 게임 아니야. 사냥감이야. 큰 사냥감으로 먹고 사는 거죠. 언제? 냉장 이전의 시대에서. 냉장고가 없었을 때. 는 의미의 때. 인간들이 견뎌야 한다는 것을. 뭐를? 자, alternating periods of feast and famine. 교대로 일어나는 feast, 잔치와 famine, 뭐야? 기아의 기간을 견뎌야 하는 것을 의미했어. 무슨 말이야? 얘들아, 커다란 사냥감 잡으면 배 터지게 먹어. 잔치야. 근데 사냥감 못 잡으면은 어때? 쫄쫄 굶어. 보릿고개. 굶어 죽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보관을 못하니까. 냉장고 없으니까. 알겠어요? 자, 답의 단서만 표시할게요. 찾아보세요. 이거의 반대가 뭐야? 반대부터 불러봐. 반대. 얘들아, 이 문장은 큰 사냥감으로 먹고 사는 것의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이지. 앞에 뭐가 와? 큰 사냥감으로 먹고 사는 것의 장점이 오지. 찾아봐. 아, 2번 뒤에 있잖아. 봐봐. 큰 사냥된 동물들. 맘모스 알아? 맘모스? 맘모스와 같은 큰 사냥된 동물들은 제공했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어플랜티 충분히 제공했어. 이거 뭐야? 큰 사냥감으로 먹고 사는 것의 장점이죠. 답 3번. 와, 다 끝나갔네. 39. 자, 주어진 문장에 지대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뭐가 있어? 없잖아. 앞에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지대형이 없습니다. 오케이? 어, 선생님, it 있는데요, it? 이 바보야. it은 뭐야? 가. 가주어. to이야? 진주어. it은 to이야야. 단서 없어? 자, 당근아 PC. 빨리빨리 써. 주어진 문장에 시그널이 없으면 다 같이 어디가 답 어디가 답이다? 주어진 문장에 시그널이 없으면 어디가 답이다? 시그널 앞이 답이다. 다시 주어진 문장에 시그널이 없으면 시그널 앞이 답이다. 그러면 각각의 번호 옆에 시그널에만 밑줄 치겠습니다. 자, 1번 옆에 시그널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빨리 말해. 1번 뒤에 지대현 있습니까 있잖아. 네. 답될 수 있고요. 2번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결사 답될 수 있고요. 3번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될 수 있고요. 4번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 될 다음에 it 있잖아. 5번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it 있잖아. 하면 안 돼. it야 it 뭐야? 가주어? 진주어. 5번은 답이 아니네. 자, 그래서 지시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앞에 뭐를 가리키는지 찾으시고요. 연결사 나오면 내용관계 따져서 풀어. 이제 이것만 물어볼게요. 자, 3번 뒤에 보세요. 3번 뒤에 아, 요것도 시그널이네. 이 동그라미 요 이시 뭔지 찾아보세요. 앞 문장에서. 힌트.
대명사는 보통 앞문장의 주어받아. 앞문장의 주어가 뭐니? 카리스마 아니야. 카리스마 받아요. 어려워. 이렇게 가리키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이는 답이 아니야. 자, 4번 문장의 이는 뭡니까? 찾아보세요. 쌤, 똑같이 카리스마죠? 아니거든요. 해석해 볼게. 나는 말하고 싶어. 대리아바. 그것이 단지 근육을 사용하는 것의 문제라고. 어떤 근육? 맨 마지막 dormant가 뭐야? dormant. 활동하지 않느냐?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아왔던 근육을 사용하는 문제라고 말하고 싶어. 얘들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 사용하는 게 카리스마야? 아니잖아. 여기서 이시 앞에 없어. 그러면 주어진 문장이 뭐죠? 아, 이거 아니겠네? 위에 거. 위에 거 아니겠네. 자, 여기 각자 읽어봐.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이시 뭔지 찾아봐. 여기서 찾아보라고. 자, 요렇게. 자, 설령 논리적으로 쉬운 set of야, 일련의야, 일련에 따라야 할 과정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여전히 감정적 배러, 분투래. 그것은 투이하야, 투이하가 당신의 습관을 바꾸고 새롭고 불편한 행동을 도입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 당신이 익숙하지 않은 새롭고 불편한 행동을 도입하는 것은 여전히 감정적 분투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뒤에 있은 뭡니까? 뭐가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사용하는 거죠? 아유, 이거잖아. 고개 들어. 야, 해왔던 습관을 바꾸고 새롭고 불편한 행동을 새로 시작해. 그게 뭐랑 똑같아?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사용하는 거 똑같잖아. 요 이시 이거라고요. 빨리 끄떡끄떡. 오케이? 넘어간다. 자, 다시 요양문 완성 문제. 내가 지금 배터리 때문에 빨리 하는 거야. 아직 안 끊겼지? 자, 요양문부터 본다. 요양문. 설령 고객들 그 실험에 그 실험에 참여했던 고객들은 더 많은 잼의 선택이 A하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은 B했다. 그들이 잼을 구매하는 가능성을 B했다. 자, 위로 가시면 이거 무슨 이야기? 실험 이야기지. 얘들아, 실험 이야기의 요약문은 뭐야? 시사점. 시사점이 뭐니?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풀어? 실험 결과 파악하고 그거의 의미 추론해라. 자, 결과만 얘기할게요. 결과 보죠. 여기 보세요. 잼 두 모음이 있어. 두 뭉탱이. 갑판대야, 갑판대. 언제야, 눈 떠 빨리. 자, 잼의 두 모음이 있는데 첫 번째 잼의 모음은 잼이 몇 개 있어요? 24개 있고요. 한 모음 지금 몇 개 있어? 6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여기로 가서 잼을 시식. 그래. 시식해보고 잼을 사는 거야. 그게 실험 내용이야. 자, 결과. 자, 결과 몇 번 문장이야? 6번 문장입니다. 6번부터 결과야. 6번 보세요. 고객들의 60%가 끌려갔대. 얘들아, large입니다. 큰 모음집에 끌려갔어. 여기에.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A 나오죠? 자, A에 뭐 들어가? 더 많은 잼의 선택이 뭐하다는 걸 발견했어? 매력적이라는 것을. 더 많이 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력적이니 뭐죠?
어필링이 매력적이라는 거 알아? 그 다음에 4번, 5번은 반대야. 매력적이지 않으냐. 그쵸? 그래서 답은 1번, 2번이 되고요. 하지만 자, 맨 마지막 문장 봐. 맨 마지막 문장. 자, 효과적으로 더 큰 수의 사람들이 잼을 샀어. 다 같이 언제? 왼 뒤에 봐. 그 모음 사이즈가 6개였을 때야. 다시 여기 봐. 사람들이 이쪽으로 더 많이 갔지만 잼을 산 거는 여기서 더 많이 샀다고. 선택장이 알지. 선택할 게 많으면 오히려 못 사. 아, 그거야. 그래서 B에 뭐 들어가? 더 많은, 그치. 선택이, 그치. 잼을 구매할 가능성을 낮춘 거죠. 답은 2번 되겠죠. 그 다음에 장문 독해는, 요거는 그냥, 아니, 아닌 거 걱정하지 마. 1분 안에 끝낼게. 자, 요거는 5단률 15등 안에 든 이유가 있어. 이거 풀어봤냐? 이게 소재가, 니는 잘 알지 모르겠다. 나 이거 봐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 모르겠어. 이 블록체인 알아? 블록체인? 나는 문과에서 블록체인 전혀 모르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 읽고 나 이거 해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는 소재가 어려워서 애들이 많이 틀린 건데, 근데 문제는 되게 쉬워. 문제는 되게 간단한 게 이게 두 단락이잖아. 두 단락. 요 첫 번째 단락은 블록체인의 장점이야 단점이야? 장점이지. 아, 그건 파악할 수 있잖아. 여기는 단점이야. 그래서 주제가 뭐야? 블록체인의 장단점이야. 그렇다면 몇 번? 블록체인의 장단점이 몇 번이에요? 2번인데 2번에 니네 더블 엣지 솔드 모르면 틀리는 거지. 지영아, 더블 엣지 솔드가 뭐예요? 양날의 검. 장단점이 다 있다 그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내신할 때 이것도 했는데 이거 표현 꼭 알아두라고 했어요. 뭐였어? Pros and 뭐야? Cons. 그렇지. Pros and cons. 이것도 장단점. 이것도 많이 나온다. 아, 빨리 써놔. 그 다음에 빈칸 문제. 얘들아, 요 두 번째 단락은 장점이라고 단점이라고? 단점. 그러면 이 문장 봐봐. 동시에 이 특성들은 그 기술의 가장 큰 단점을 나타냅니다 하고요. 뒤에 단점이 구체적으로 쭉 나와. 따라서 빈칸에 단점이 들어가. 단점 몇 번? 한 개. 한 개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소재만 어려워, 소재만. 고정관념, 저기 편견. 안 좋은 거 아니야? 자, 틀린 거는, 아, 뭐야? 아, 2번도, 2번 왜 안 되냐고? 편견은 단점이 아닌데. 편견이랑 단점이랑 좀 다르지 않나? 편견 나빠. 편견은 아니야 이거. 편견이 좋은 거다. 단점. 아, 이건 국어 실력이다, 국어 실력. 자, 그러면 빨리 단어하고 가라.